바로 며칠 전 넷플릭스 공식 채널에 올라온 2023년 하반기 라인업.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DP 시즌 2부터 제작 확정 소식이 나기도 전부터 난리가 났던 이두나, 넷플릭스에서 레전드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걸 등등. 이번 하반기는 역사상 가장 역대급 라인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근본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스위트홈 시즌 2였죠. 스위트홈은 한국의 넷플릭스라는 OTT가 그리 퍼지지 않았을 무렵 공개되었던 작품인데요. 그럼에도 공개하자마자 미국 넷플릭스 탑10에 들더니 기어코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 처음으로 월드 3위까지 진입하는 영광을 누렸죠. 지금이야 오징어 게임이 그 기록을 갈아치워버렸지만 만약 스위트홈이 없었다면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스위트홈 시즌2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작품으로 올해 4분기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위트홈 시즌2를 기다리며 과연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지, 스위트홈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간단히 스토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무비트립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올해 말 경인 4분기에 공개가 확정된 스위트홈 시즌2. 2020년 12월 18일 공개된 스위트홈 시즌1 이후 무려 3년 만에 공개되는 후속작이다 보니 현재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즌1이 12월 18일에 공개된 만큼 이번 시즌2 역시 올해 12월 중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번 시즌2는 시즌1 때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탓에 훨씬 화려한 CG와 캐스팅 라인업을 보여줄 텐데요. 연출을 맡은 이응복 PD 역시 시즌2의 CG는 전작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또 캐스팅 역시 굉장히 쟁쟁한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되었는데 시즌1의 주인공인 송강, 이진욱, 이시영, 고민씨, 박규영에 이어 추가로 영화 친구 강릉,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 검은 태양 등 매작품 굵직한 존재감을 선보였던 대한민국 대표 배우 유호성, 드라마 엉클, 사이코지만 괜찮아, 동백꽃 필 무렵 등 한계 없는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배우 오정세, 드라마 소년 심판과 그리드로 천의 얼굴을 증명한 김무열, 마지막으로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경찰 수업, 첫사랑은 처음이라서를 통해 배우로서의 입지를 쌓은 진영 등이 새로 추가 캐스팅되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시즌1에서 많은 사랑을 주었던 배우가 한 명 보이지 않았는데요. 바로 극중 이은우 역의 오빠 이은혁을 맡은 이도현이었습니다. 그중 이은혁은 망설이는 현수를 설득해 보낸 뒤 정작 자신은 그린홈을 돌아와 추억을 회상하며 괴물화되는 것으로 엔딩을 마쳤는데요. 원작에서도 이은혁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을 예고하면서 당시까지만 해도 당연히 시즌2의 괴물화가 진행된 이은혁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며 많은 기대를 하였죠. 하지만 정작 이번 시즌2 캐스팅에서 이은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시즌2가 과연 어떤 내용을 그리고 있을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원작 웹툰 스위트홈을 바탕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원작 웹툰 스위트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즌1은 외딴 곳에 있는 떨어져 있는 아파트 그린홈 내부에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요. 히키코모리였던 차현수가 우연한 계기로 옆집 사람이 괴물로 변한 것을 알게 되며 본격적으로 괴물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같은 아파트 내에서 생존자와 괴물무리로 나뉘어 생존하는 것이 스위트홈 시즌1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차현수가 괴물이 되긴 하지만 금방 이성을 되찾으며 괴물화가 가능한 인간 능력자로 자리잡기도 했죠. 하지만 아파트 내에서 괴물과 싸우고 생존하는 이야기만 있을 뿐 도대체 이 괴물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라는 의문은 풀리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드라마 초반 누군가 아파트 셔터를 내려 나가지 못하게 한 점에서 누가 이 아파트를 상대로 괴물화 프로젝트를 하나 라는 의심도 잠시, 바깥에서도 괴물들이 들이닥치며 괴물화의 원인은 더욱더 미궁속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원작 웹툰의 김칸비 작가님은 스위트홈의 프리퀄 엽총소년을 연재하며 어느 정도 궁금증을 풀 수 있었죠. 엽총소년은 우연히 괴물의 습격을 받은 주인공 한규환이 가까스로 생존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괴물의 회상 중 괴물의 회복 능력을 기술에 접목시키면 의료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달할 것이라며 실험을 하는 단체 MM의 과학자가 등장하죠. 하지만 괴물들을 케어하지 못해 결국 연구소는 아수라장이 되고 괴물은 누군가가 어떤 목적에 의해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엽총소년과 스위트홈의 세계관 연결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차현수와 이은유 그리고
이은혁이었습니다. 작중 시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차현수 무리가 아파트를 벗어난 지 꽤 시간이 지나 보였고 이미 이곳 생활에 적응한 듯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은혁이 어떤 이유에선지 위버맨쉬, 즉 신인류의 헤드로 불리고 있었고 살아있는 인간을 괴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눈 대화를 통해 인간을 감싸는 신인류 차현수와 해쳐버리자는 신인류 이은혁의 대립각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이번 넷플릭스에서 공개할 스위트홈 시즌2에서는 마지막에 괴물화가 진행된 이은혁과 차현수가 서로 대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이은혁 역을 맡은 배우 이도연의 캐스팅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며 시즌2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2020년 말 스위트홈 시즌1 공개 이후 이도연은 한 인터뷰를 통해 괴물이 돼서라도 시즌2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시즌1에서는 괴물이 되었고 나아가 원작 웹툰에서는 괴물의 수장이 되기까지 했죠. 아직까지 캐스팅 라인업에 이도연이 없긴 하지만 깜짝 발표로 이도연이 공개될지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트홈의 제작진이 밝힌 바에 의하면 드라마의 각본에는 원작 웹툰의 작가 김캄비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시즌2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출을 맡은 이응복 PD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캐스팅 라인업과 맡은 배역들을 보면 어느 정도 웹툰, 엽총소년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원작 웹툰에서는 괴물을 실험하는 과학자들이 괴물들에게 몰살당하며 퍼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배우 오종세가 맡은 역할 역시 과학자였죠. 설명란에는 괴물을 연구하며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순수하게 백신을 만드는 사람일지 아니면 의도치 않은 실수로 괴물을 놓쳐 지금 같은 사태를 만든 것일지는 드라마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 공개된 라인업에 의하면 수호대 역할에 꽤나 공을 들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수호대는 괴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부대로 유호성은 여기서 한익환 상사로 김모열은 수호자의 2인자 김영후로 진영은 박찬영 2병으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죠. 꽤나 묵직한 배우들이 캐스팅된 만큼 시즌2에서 수호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은데요. 원작 웹툰에서도 모든 사건의 원흉인 것으로 보이는 MM단체의 구조대가 등장하는 만큼 이번 수호대가 이들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얼마 전 공개된 바에 의하면 생존자 그룹의 리더로 배우 김신록이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데 순수한 인간으로 이뤄진 그룹과 괴물화가 진행된 차현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죠. 그러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힘을 합쳐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일 것으로 예상되는 임박사에게 찾아갈 것 같은데요. 그때 수호대가 나타나 국민을 위해 백신을 만드는 임박사를 지켜야 한다며 차현수 무리와 격돌할 것으로 보이죠. 물론 이는 원작 설정을 어느 정도 대입해 뇌피셜 해본 것으로 드라마 스위트홈이 원작을 재구성한 내용으로 펼쳐지는 만큼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두근두근 되네요. 2020년 12월 18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컨텐츠의 발판을 마련한 레전드 작품 스위트홈. 다행히 전 세계 3위라는 어마어마한 기록까지 세우며 넷플릭스에 한국 투자를 유치해냈고 그 이후로도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먹히며 그 기회가 드디어 스위트홈 시즌2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올해 4분기 공개 예정인데 과연 이번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스토리를 가지고 나타나 전 세계를 제패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스위트홈 시즌2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자, 그럼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비 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